작년에 언급하셨던 신딜 고덕이 올해도 좋겠죠? 물음표를 두 개로, 세 개로 올리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유망하게 본다가 그에만 좋고 만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신딜 고덕, 뭐 최근에 어떤 분 쓰신 거 저도 글 봤는데 제가 17억을 간다고 어딘선가 그랬었나 봐요. 기억이 안 나서. 17억을 간다. 전용 84 기준 뭐 17억 네, 금방. 신길. 네, 근데 뭐 거의 다 안 나오더라고요. 이미 왔어요.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어제 기사를 제가 데스킹을 하다 보니까 이미 15.5억까지가 네, 실거래가가 네. 왔더라고요. 84제곱미터 네. 기준으로. 그래서 신길고도 나쁠 게 없죠. 뭐 지금 저희가 나쁠 게가 아니라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도 그대로고. 그렇죠. 아직 신길도 고덕도 다 아직 다 이제 시작. 뭐 시작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렇지만 뭐 그러니까 그때 보자라고 말한 게 1년 뒤에 팔고 도망가세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포인트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실 이외에 송파는 언제쯤 좋아질 것 같냐. 잠실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좀 지금 현재 묶여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좀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규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뭐 판단을 당연히 못 하신다고 얘기는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능하구나. 저 부동산 기자 생활을 한 20년 넘게 했는데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쓰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 네. 아니 목적이 원래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실입주자들이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가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렇죠. 네. 오히려 그 안에서도 움직이기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금 지정되는 4개 동은 그냥 뭐 언터처블 저 위에 막 1000개 계신 그 신계의 지역이다. 예. 뭐 그 얘기도 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이제 아무나 못 들어오니까 특히 갭투자라는 걸로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 근데 거기 계신 분들도 지금 엄청 피해가 많아요. 그 안에서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까 그런 지역들을 그러면 아까 신계로 만들어 놓은 동네들이 그냥 신계 같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거기서 그걸 딱 풀어주면 신계가 갑자기 인간계로 내려와 버리면 얼마나 또 신계로 가고 싶은 사람이 많겠어요. 예. 그건 잘 모르겠고요. 송파는 종종 잠실과 이외 약간 이렇게 평가되고들 하죠. 잠실과 그 나머지? 네, 약간 그렇게 막 좀 평가되는 경향이 강한데 예. 그게 이제 잠실에 워낙 아파트를 많이 지어놨고 나머지 지역들은 좀 아파트보다는 일반 주택들 위주로 해놨는데 헬리오라고 이제 가라시오 헬리오 시티 예, 그렇죠. 재건축이 되고 나서부터 예.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 뭐 잠실 거의 두 단지만큼의 양을 한 번에 지어놨으니까 그래서 잠실 외에 나머지 비송파는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하기에 안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잘 가고 있어요. 뭐 장지동도 그렇고 뭐 저희가 뭐 파인타운이든 뭐든 그리고 특히 지금 송파 같으면은 다들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지만 거여마천의 가격은 엄청나거든요 지금. 예. 거여마천동이 송파구에서 외곽순환 밖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미지가 약간 근데 거기 송파구거든요. 강남구도 아니고 송파구거든요. 거기. 강남 3구. 강남 3구. 4구 아니고 3구인데 근데 3구에 걸맞는 가격으로 가더라고요. 새 아파트 들어오니까. 그리고 거여마천하면 싫지만 북일에 그러면 또 갑자기 좋아지거든요. 그게 올해 분양도 하나 있었잖아요. 예, 그런 있었죠. 것들이 예. 송파를 과연 그럼 비잠실이라고 이렇게 할 거냐 또 아닌 것 같아요. 남의 예. 지역을 폄하해요. 우리 지역만 좋은 거 아닌데 그래서 다 자기들의 이슈들대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역 얘기를 저희가 좀 계속 조금씩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포 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좀. 그러니까 김포와 고양과 김포와 고양, 예. 파주와 예. 뭐 이런 지역들은 항상 편견의 핵심 지역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또 타 지역 분들이 엄청 폄하하시고 뭔가 좀 좋아지려고 해도 사람들이 좀 자꾸 안 좋게 보려는 사람들이 빅마우스들이 많으니까 시끄럽고. 근데 김포는 골드라인. 골드라인. 아 그렇죠. 김포 골드라인. 예. 도시철도. 도서랑 색깔도 비슷하고. 예. 뭐 김포공항에서 환승도 되고. 예. 그거 뚫린 게 되게 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김포 한강 신도시가 완성이. 됐죠. 거의. 아, 한강 신도시가 예. 완성되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완성까지 보통 10년 걸립니다. 첫 입주부터 완성 때까지 우리나라 도시개발은 보통 그렇게 되는데 다 될 때쯤에 꼭 전철이 뚫리거든요. 김포는 사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자꾸 폄하하지만 예. 근데 살기 좋아진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농담 삼아 그랬던 게 김포에도 스타벅스 있거든요. 스타벅스 있다는 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뭐 스타벅스 집 앞에 없으면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장기동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뭐냐, 사람들이 살기 좋아진 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동탄에 스타벅스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들어왔다. 그게 그냥 들어오겠어요. 그런 유통업체들은 다 소비력을 보고 들어가는 건데, 소비력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소비력이 생긴 동네들이 나쁘겠어요. 그런 것들 영향을 주고 있고, 파주, 김포, 고양, 서쪽에. 김포는 강 남쪽이지만 약간 위도상으로 좀 높은 데 있어 보여서 약간 묶여있는데 그 세 개 지역의 입주가 그동안 얼마나 많았었던지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입주 조금 끝나가는 느낌이 작년부터 들었죠. 조금 많이 줄었죠 사실. 애시당초에 여기가 안 좋은 지역이야, 여기는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좀 폄하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요. 70년대에 강남을 볼 때도 그렇게 말했었어요. 거기 그냥 과수원이고 뻘밭이었고 무슨 뽕밭이었고 뭐, 네, TV 쳐서 냄새나고 뭐, 잠실은 뽕 막 말씀하신 잠실은 누에 치는 데 아니고 잠원동도.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 나쁘죠 뭐. 그럼 사대문 앞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댓글을 좀 올리셨는데요. 눈여겨볼 만한 특별히 좀 이런 교통 요기 지역 또 좀 한번 같이 겸사해서 요 남양주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서 같이 좀 해주시면 어떨까? 저 얼마 전에 모 언론사 나갔을 때 남양주는 굉장히 조심해서 말해야 된다. 아 그래요? 남양주 주민들이 상당히 좀 격정적인 화가 많이 격정적인 반응을 보이신다고 지역 얘기 조심해서 하라고 누가 그러셨는데 교통 얘기는 정부에서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게 다 되진 않아요. 그렇죠. 계획대로 되진 않죠. 예, 그 중간에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교통은 저는 착공하면 보시라 얘기하거든요. 아, 착공하면 봐라. 착공하면 다시 백하진 않으니까. 예. 착공하면 그때쯤 그게 호재가 시작이 된 거지. 아니야 뭐. 제 머릿속에는 GTX Z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도 있잖아요. 너무 과한 기대는 하지 말자고. 그냥 이치에 맞게 이게 언제쯤 되겠다. 그리고 요즘은 또 대부분 그런 것들이 민자로도 많이 되고 하니까. 그렇죠. 민자가 많죠 또. 그럼 민자로 교통을 하면 민자 교통을 투자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할까. 그런 걸 이렇게 겸사겸사 생각해 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걱정이 하나 그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그 대표님 워낙 부동산 기자 오래 하셨지만 저는 교통대책에 그것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급행도 좀 빨리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하철이 뚫렸다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중간 분들은 못 타요.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을 많이 지금 문제 제기들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은평구 분들은 지금도 얘기하시는 게 뭐 네. 녹번이나 불광이나 이런 데서 뭐 그냥 아침에 한 두세 번은 기본으로 네. 그냥 지나쳐야지만 자기가 탈 수 있다고. 네. 그럼 배차 간격을 1분 간격으로 가던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막상 그래서 지하철 이제는 지하철 호재보다도 어떤 운행 앞으로, 네. 운영을 어떻게 운영의 문제 진짜 운행 간격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상당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낸 세금으로 지방세로 좀 차량도 좀 많이 사시고. 그래야 저기 창원에 있는 철도 타령 없어도 잘 되고 주가도 좀 오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진접이나 지금 그 나면 다산 지금 쪽 그쪽은 좀 실제로 좀 어떨까요 좀? 거기도 아까 교통호재가 아직 그렇죠.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발표가 된 거니까. 아니요 그거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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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이 철도는 지금 없어요. 아 다산이요. 예. 한강변에 가깝다와 새 아파트다 그리고 또. 그 아울렛도 생겼고 최근에 예, 예, 엄청, 그렇죠. 예, 예. 8호선 연장. 아 8호선 연장. 아, 그렇죠. 별내 가는 맞다. 그러면 이어지죠. 예, 예. 또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아까 김포도 개통 되니까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착공보다 오히려 개통이 돼야 실제적인 어떤 효과가 네.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 가치는 개통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일단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 착공만 해도. 그렇죠. 시작된 거니까요. 물론 근데 뭐 월드컵 대교라고 2002년 월드컵인 줄 알았더니 카타르 월드컵에 개통하기 시작 이런 것도 종종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산 신도시 자체가 참 가깝긴 한데 이렇게 보면 한강변이기도 하고 그죠? 근데 좀 가볼 때마다 참 좋다는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아 여기 참 좋다. 남양주가 특히 한강변으로 남양으로 한강이 보이고 또 길 건너에 미사도 만들어졌고 롯데월드 타워도 보이고 전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은 그 계속 이제 2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 그러니까 신도시들이 보면은 물론 뭐 남쪽으로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는 사실 잘 개발이 잘 안 돼. 아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예. 상수원 보호구역도 있고 왜냐 한강이 오염되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수돗물도 다 저기 제주도물 사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잡하니까 그래서 동쪽으로 개발을 하기가 생각보다 자리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게 맨날 서쪽이잖아요. 그렇죠. 서쪽을 계속 개발하는 거죠. 동쪽은 산도 많고. 인천이 앞으로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다. 특히나 2023년
올해가 2021년인데 네, 앞으로 많죠. 2년 후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게 수도권의 과소 물량으로 커버가 될 수 있겠느냐?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그러니까 인천 하면 항상 또 아까 김포, 고양, 파주만큼이나 또 폄하 단어들이 넘쳐나는 동네인데 그것도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이동네 좀 그만 좀 폄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인천이 광역시거든요. 예. 지금 인구가 100만이 넘는데 광역시가 아닌 도시가 고양, 수원, 성남 인구 100만 네, 넘는데 용인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인천은 그거보다 인구가 훨씬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구가 워낙 많으면요 그 도시는 그 도시대로 돌아가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어디선가 울산 집값 안 오를 거라고 제가 강하게 한번 얘기했다가 제가 작년에 한번 틀렸다고 죄송하다고 한번 어디선가 하자한 적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울산은 동구 쪽인 동구도 좀 많이 오르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인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천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큰데요. 그래서 인천 옹진군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백령도도 인천이에요. 그래서 강화도도 인천이고 그러니까 인천이 무지무지 크다는 거. 서울도 무지무지 큰데 인천도 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각 지역이 따로 놀아요. 인천이 이렇게 서울에서 들어오는 이렇게 고속도로도 있고 그렇죠. 지하철도 있고 전철이죠. 그런 것도 있고 자꾸 그것만 서울 기준에서 바라보시는데 인천은 인천 사람들이 있어요. 인천에서 계속 사는 분들 그분들이 서울에 하루에 한 번 오냐 안 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 그러면 그냥 인천은 인천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인천에 아까 입주가 많은데 어디가 많으냐 좀 봐야죠. 검단이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검단 쪽이 많죠. 예. 검단 많은 거는 검단의 이슈인 거죠. 아, 네. 근데 검단이 많은데 검단이 안 될 거냐. 그것도 또 다른 이슈인 거죠. 왜냐면 지금 아까 파주, 고향 그쪽도 막 밀려가는 이슈도 김포들 이슈들도 수많은 언론에서는 지금 뭐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사고 있다. 예, 예. 뭐 그런 말을 그분들이 밀려나서 산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좋아서 산 건지 오히려 서울에 어정 이렇게 중간에 깨어있는 지역들보다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삶의 질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생각해보면 지금 신축 아파트가 만약에 인천에 대거 입주를 한다. 예. 특히나 저쪽 옛날 구도 구도심에 재개발로 들어온다. 그럼 구도심 사는 분들도 다 그 아파트 좋아하실 거고 택지 개발에서 하는 데들도 좋아하실 거고 그럼 다 각각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까 제가 울산이나 다른 창원이나 이런 지역들에서 제가 간과했던 이슈들이에요. 예. 근데 그 도시들보다 사람이 더 많아요. 인천은 인구가 진짜 많거든요. 뭐 요즘에 주가도 보시면 인천 뭐 아파트 개발한다고 막 오르는 종목도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그 개발 지금 10년도 넘었습니다. 그 단지 근데 인천이 참 요즘 개발이 많이 되긴 되더라고요. 아, 해야죠. 예. 근데 가보시면 예. 굉장히 낙후돼 있잖아요. 차이나타운만 가보지 마시고 딴 데도 가보시면 차이나타운만큼 낡았어요. 그렇죠. 시내가 좀, 참 오래되긴 했더라고요. 인천이 한번 손 예. 대야 될 때가 된 예. 거죠. 그렇다고 뭐 어찌됐건 뭐 관심들을 갖고 좀 뭐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나 다들 예. 인구가 꽤 많은 지역들은 자체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그분들 연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외지인의 관점에서만 보지 마시고 예. 그게 자꾸 막 투자자들이 옮겨다니면서 막 올린다는 해석과 똑같은 건데 그렇죠. 다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도 사람들 잘 살고 있고 그분들도 좋은 집 살고 싶고 다 니즈도 똑같습니다.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어떤 지역을 좀 봐야 될 건지 또 지금 이제 여기 우리 검은별님이 한번 질문하신 것도 있는데 참 30대가 지금 분양받기 너무 어렵다. 뭐 실제 사실이죠. 현실이죠. 근데 서울이 아닌 뭐 수도권에서라도 그러면 좀 집을 사야 될 거냐. 어떻게 보면 요 지금 방금 드린 질문하고 이제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묶어서 한번 좀 아, 네. 답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거 얼마 전에 저희 소설일보 연간 전망 거기 썼는데 예. 웃기려고 쓴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매수 의지가 생기면 사세요라고 썼거든요. 언제가 아, 적기냐 아. 그래서 매수 의지가 생겼을 때라고 그랬거든요. 그때가 적기다. 집이라는 거를 자꾸 투자로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집은 사고 싶으면 사시면 돼요. 근데 자꾸 집을 집값 오른다고 자꾸 막 이렇게 막 제가 패닉바잉 말 되게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집이라는 걸 등 떠밀려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사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안 필요하면 안 사도 되는데 대부분 필요는 해지거든요. 예. 근데 필요해져도 안 사셔도 돼요 굳이. 왜냐면 꼭 투자 관점에서 집값 오르는 걸 내가 대응을 못한다 생각하시니까 자꾸 막 늦게라도 사야 되냐 그렇죠, 이런 질문 그렇죠, 하시지만 그렇죠. 네, 작년도 주식장을 한번 보시면 사실 작년에 지금 주식이 코스피가 서울 아파트도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꼭 투자 자산을 한 개를 꼭 부동산만 놓고 아파트만 보고 할 것도 아닌 거고 예. 작년에 땅도 무지 많이 올랐어요. 각각이 다 각각 이슈들을 엄청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무주택자들 집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은 말 그대로 가족들끼리 언제 잘 모이셔서 우리 인생 계획에 따라서 내년에는 애가 나오고 뭐 6년 뒤에는 애가 어떻게 되고 애가 진학을 하고 그 계획이 인생 계획표가 나오잖아요.
방학 계획표보다 더 명쾌하게 나와 있어. 내 인생 계획표는요. 결혼과 동시에 거의 결정이 되고 출산하면 그냥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가 그렇죠,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대응하시면 내가 뭘 언제쯤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이 곧바로 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계획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좀 가격이 예민하게 될 거다. 특히나 또 내가 바라보는 지역들이 조금 뭔가 이슈들이 있겠다. 그러시면 조금 서둘러 결정하시는 거일 뿐이지. 꼭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너무 저는 집 이퀄 투자. 이렇게만 하시는 건 좀 많이 과하다. 그리고 아까 수도권이라도 사야 되나요? 예. 수도권에 직장 있는 분들은 수도권에 사시겠죠. 그런 것들도 좀 전 너무 이분법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딱히 거. 어떤 특정 지역, 어떤 지역을 꼭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좀 그래도 어떤 지역을 좀 관심을 갖고 좀. 좀 이왕이면 매력 있는 지역을 사는 게 좋겠죠. 매력 있는 지역. 아까 예. 제가 인구가 많으면 각자의 이슈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인구가 별로 없으면 손을 좀 타요. 바람을 좀 타고. 그래서 그런 게 제가 무슨 투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주택을 사거나 그랬을 때, 그리고 아까 인생 계획에서 이왕이면 지금 인구 많은 지역에 좀 변동성 적은 그런 것들로 접근하는 게 낫겠죠. 지금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는데 혹시 뭐 못하셨던 것 좀 있으면 좀. 아, 올해 2021년도를 설명하는 단어들로 제가 뽑은 게 적극적 납세 의지거든요. 적극적 납세 의지요? 네. 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납세 의지가 별로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다들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냐면 다 비과세 소득이 나면 세금을 좀 내는 거는 어찌 보면 국민의 의무고 전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외국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금을 좀 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예. 마음이 되게 편해집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 내기 싫으시면 5월달에 저는 자꾸 파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렇다고 1년 한 번씩 사다 팔았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적극적인 납세 의지를 가져버리면 상반기 때 매물이 안 나와요. 예. 근데 작년부터 좀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까지 맨날 비과세. 일가구 2주택 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비과세. 예, 비과세. 오로지 거기에 이제. 네, 예. 비과세. 비과세였는데. 과세. 이 우리나라가 주식도 과세를 안 하다 보니까 부동산도 자꾸 비과세 비과세로 가는데 주식도 지금 대주주 이렇게 돼서 22년인가부터 과세 많이 되잖아요. 과세가 돼버리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과세가 디폴트가 돼버린다고요. 그거를 올해 좀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딴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좀 내야 되겠다. 상업용 전망도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꼬마 빌딩이 작년에 그렇죠. 진짜 엄청 많이 올랐죠. 근데 막 간단하게 올해도 꼬마 빌딩 뭐 이 여전히 좀 가지 않을까요? 좀 그래서 꼬마라는 말 이제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꼬마가 아니다 이제는 다 무거워요. 4년 전하고 아파트 값이 다 두 배씩 돼 있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는데 꼬마 빌딩도 그거 못지않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꼬마 빌딩 시장도 꼬마란 말 그렇지만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올해 또 많은 그 편견 중에 하나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밖에 못 다니고 그러니까 상업용 쪼닥 예. 망할 거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창이 틀렸어요. 예. 심지어 배달 전문 업체들이 이용하는 건물들은 더 많이 올랐어요. 아, 그렇죠. 배달이 많아지니까 굳이 큰 건물, 큰 길가 1층 필요 없어졌어요. 이거 되게 큰 변화죠.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주거용 시장과 마찬가지로 트렌드가 계속 뭔가 확 바뀌었어요. 예. 사회상의 변화에 주거용은 그나마 조금 덜 영향을 받는데 상업용 예. 부동산 시장은 사회상 변화에 훨씬 더 큰 예. 그러니까 정말 내다보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거저 뭐 역세권에 뭐 횡단보도 앞에 예전처럼 뭐, 예전 같은 뭐, 시각 예, 예. 뭐 그 정류장 앞에 뭐 1급지 뭐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뭐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